이번 시간에는 리눅스 사용자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리눅스 같은 경우 다중 접속 그리고 멀티태스킹을 지원하는 운영체제인데요. 다중 접속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사용자들이 리눅스 머신에 시스템에 접속을 해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리눅스가 한대 리눅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 레이님도 접속하고 저도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예. 시스템이 다중 접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을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예. 이런 과정들은 로그인이라는 과정을 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들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로그인 과정에서 나는 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로그인이고요. 그리고 이고잉님이 접속했을 때 나는 이고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로그인 과정이라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사실 그 우리가 운영 그 윈도우 같은 운영 체제를 쓸 때도 거기에는 다중 접속이라고 하는 체계가 들어 있지만 사실 윈도우를 혼자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좀 체감하기 어려울 수가 있긴 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웹 서비스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웹 서비스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기 콘텐츠만을 접속해서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로그인, 네, 그리고 그렇죠. 사용자 관리, 예. 권한 뭐 이런 것들이겠죠? 예. 그리고 그 이제 이 밑에 부분에 나오겠지만 그룹 관리라는 걸 통해서 그 나와 있듯이 시스템 관리자들이 쓸수 있는 명령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한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발팀 뭐 개발 관련 코드들만 그 파일들만 수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그리고 관리팀에서는 회계 관련 파일들만 그 접근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그룹 관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룹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 개별적으로 각각의 사용자들에게 권한을 따로따로 주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 그룹에다가 권한을 주면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권한을 갖게 된다라는 예, 장점이 그렇죠. 생기는 거라고 할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일종의 그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 이 권한들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예. 예. 개념이겠네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 생성 관련해서 이제 보실 텐데요. 사용자 생성 관련 명령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add user라는 거하고 지금 여기 보시는 듯이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add user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그리고 user add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뭐 뒤집어놨네요? 예, 그 되게 네이밍을 좀, 예, 그좀 쉽게 알수 있긴 한데 이게 두 가지의 차이점이 하나는 그 대화식으로 사용자들은 입력을 받고, 그러니까 add user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은 입력을 받고 다음 스텝에서 뭘 어떻게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add user고요. user ad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을 이용해서 옵션을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뭐 대화형, 비대화형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사실 100마디보다는 예, 콘솔에서 직접 실행해 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여기 화면을 두 개로 분할을 해서 좀 보기 편하시도록 저희가 분할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지금 사용자 생성까지 갔고요. 자, 여기 리눅스에서 자, 저희가 가상 머신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자, 화면을 두 개로 분할한 다음에 한쪽 화면에다가 터미널을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진행하시죠. 애드 유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드 유저 하고, 아, 물론 이 유저 생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뒤에 이제 권한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때한번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아무 사용자나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슈퍼 유저라고 해서 그 리눅스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용자들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소위 루트라는 아이디를 쓰는 놈이 있는데 그놈만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 사용자 계정에서 유저 애드나 이런 걸 하면은 지금 이 커서 보시면 여기 달러로 나와 있는 게 일반 사용자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루트 사용자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룹의 시스템에 추가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루트는 뭐 뭐냐면 이 시스템에서 신과 같은 존재죠. 네, 모든 일을 그렇죠. 할수 있는 사람이 루트고, 그 만약 여러분이 루트가 아니라면 add user 같은 이 중요한 명령어는 제한된다라는 뜻이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슈퍼유저로 전환하기 위해서 sudo라는 명령을 입력을 하시고 뒤에다 add user라는 걸 입력을 하시면은 한시적으로 이 명령이 끝날 때까지만 슈퍼유저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요. 자기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그것이 맞으면은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명령을 실행합니다. 아,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아까 전 대화식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대화식으로 할 때 그 최초의 자기 아이디를 그러니까 자기 아이디라기보다 만들 아이디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럼 add user라고 하는 명령 뒤에다가 띄우고 예. 예. 만들고자 하는 아이디를 입력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시도해볼까요? 예. 그래서 그 아래키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전에 입력했던 명령어가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잠깐 띄우고 잠깐 띄우시고 뭐 레이라고 하죠. 네. 예. 이렇게 하고 입력 예. 엔터를 누르면은 지금 예. 이게 대화식 화면입니다. 그래서 뭐 패스워드를 입력한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예.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쓸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요. 자, 그럼 여기 입력하는 패스워드는 예. 저 add user 뒤에 따라오는 레이라고 하는 예. 닉네임이 앞으로 이 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의미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입력을 근데 그 패스워드를 입력할 때 보통 일반 웹 서비스 같은 경우 로그인하면은 뭐 별표라든가 아니면은 검정색 그 마킹돼서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리눅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패스워드 입력을 해도 예. 입력이 안 된 것처럼 안 나옵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입력됐는지 안 됐는지 그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예, 입력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예, 입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두 번 입력을 하면은 확인을 해서 패스워드가 되면은 패스워드를 성공적으로 업데이트하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사용자들 만드실 때 아무런 이름 안 넣으시고 그러시는데 예. 에듀 유저를 하면은 그런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REY라고 하는 레이라는 그 아이디가 예. 뭐 이름이 뭐고 예. 전화번호인 거 뭐고 예.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그 예.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뭐 그렇죠. 사용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겠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데서는 예. 규모가 그렇게 뭐 많지 않은 데서는 그 이름이라든가 이런 그 안에 시스템 등록한 걸로 예.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 이쪽 부분은 이제 만약 좀 규모가 큰데다거나 아니면 조직이 좀 큰데서는 LDAP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예.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뒤에 예.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뭐 사실 규모가 작으면은 다 뭐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처럼 다 아는 사이지만. 예. 이게 시스템이 커지면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래서 제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엔터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 나중에 이제 패스워드를 저 사용자들을 관리하는 파일에 저희 제가 지금 입력한 예. 요 레이체라는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엔터 누르면 들어가고요. 뭐 방이 그럴 방이 뭐 여러 개 나눠져 있다거나 이런 게 있다라면은 방번호 입력을 해도 되고요. 예. 근데 방번호는 지금 없으니까 엔터 예. 누르겠습니다. 뭐 요 부분은 그냥 예. 스킵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대화형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물어보게 됩니다. 아, 이게 대화형의 차이군요. 예. 대화형은 이 시스템이 물어보면 예. 입력하고 물어보면 입력하고 예. 하는 게 예. 대화형이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정보가 올바릅니까? 라고 물어봐서 여기서 Y를 누르면은 예. 정보가 저기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고요. 예. 여기서 N을 누르게 되면은 예.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Y를 누르게 되면은 저장이 된 거고요. 예. 이제 이 만약에 다른 사용자들 접속을 할 때 저 로그인 아이디에서 egoing이라는 아이디 외에 레이라는 아이디로 이제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REY라고 하는 사용자가 예. 시스템에 추가가 된 거고 예. 저 위에서 유닉스 암호 입력에서 입력했던 비밀번호로 사용자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보통 그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예. 그 사람이 시스템 관리자, 즉 루트 권한이 있는 슈퍼 유저한테 요청을 하면 슈퍼 유저가 애드 유저를 이용해서 예. 그 사람의 계정을 생성해 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가 보네요. 예, 그렇죠. 예. 우리 웹 서비스 같은 거 보면은 그냥 회원 가입해서 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예. 기능은 유닉스에서는 허용을 안 하는 건가요? 회원 가입을 뭐 프로그램 이용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걸로는 애드 유저나 유저 애들을 이용해서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에서 사용자를 추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슈퍼 유저, 예, 슈퍼 유저 루트의 권한이다라는 예,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애드 유저 명령을 잠깐 보셨고요. 예. 이제 유저 애드 명령을 보실 건데 예.
유저 헤드랑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마찬가지로 예. 엔터를 누르면은 예. 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비대화식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 금방 지나갔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옵션들을 다 이용을 해야 돼서 사용자 조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진 분들은 예. 유저 헤드가 편하실 수도 있는데 좀 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헤드 유저가 더 편하실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아이디라는 게 그렇지만 그 중복은 안 되지 안 돼서 제가 이번에는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예. 이번에 거를 그 유저 헤드 가지고 생성하신 걸 보시면서 헤드 유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예. 보시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도 를 통해서 슈퍼 유저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유저 애드라고 입력을 하고 자신 홈 디렉토리라고 해서 자신만이 쓸 수 있는 그 집 일종의 집처럼 자신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예. 유저 애드 유저 같은 경우는 그걸 자기가 이제 만들어 주는데요. 예. 유저 애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분투 같은 경우는 생성이 안 됩니다. 그럼 애드 유저라고 하는 이전에 했었던 걸로 사용자를 생성하면 예. 자동으로 홈 디렉토리도 만들어주는데 네 그것도 지정을 해주고요 네, 유저 add라는 비대화식 명령을 이용할 때는 네. 명시적으로 네. 홈 디렉토리를 지정해줘야지만 생성을 네. 해준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D를 해서 홈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는데요 보통 관례적으로 유닉스나 리눅스의 그 사용자는 네. 보통 홈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많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ray1이라는 걸로 아이디를 만들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 D라고 하는 옵션을 지금 우리가 쓰겠다고 예. 이 시스템에게 알려준 거고 예. 띄우고 그 뒤에다 입력하는 값은 이 마이너스 D라고 하는 옵션의 값이 되면서 예. 이 레이라고 하는 유저에게 홈 레이라고 하는 이 홈 디렉토리를 만들어 달라라는 예. 뜻이네요. 예, 예 그리고요. 하고 그 홈 디렉토리를 만든다기보다는요 레이 1이라는 디렉토리를 쓸 거다라고 예. 지정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설명드릴 건데 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S 옵션을 이용해서 지정을 해야 되고요. 예. 보통 많이 쓰는 배쉬로 하고요. 쉘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또 다른 시간에 쉘이 무엇인지를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예. 지금 이번 시간에는 그냥 저기다가 빈 배쉬라고 입력한다고 예. 기계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그 홈을 생성하라는 옵션이 예. 마이너스 M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예. 마이너스 M이라는 옵션을 안 주면은 저 아까 전에 여기 있던 마이너스 D 옵션에 있던 요 공간을 예. 만들진 않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냥 지정만 하고 끝납니다. 마이너스 M이라고 하는 건 뭐 아마도 make의 약자일 것 같은데 예. 홈 디렉토리를 만들어라 라는 예. 뜻이고 요 마이너스 D라고 하는 건 만든 다음에 홈 ray1이라는 디렉토리를 홈 디렉토리를 예. 쓰겠다 예. 거기를 홈 디렉토리를 쓰겠다 지정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을 주고 다음에 실제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엔터를 누르면 이제 생성이 되고요. 예. 근데 좀 아까 전에 다른 게 add 유저라는 거고 좀 다른 거 add 유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패스워드를 물어봤잖아요. 예. 예. 패스워드를 물어봤는데 유저 애드는 그 부분을 마이너스 여기 나와 있듯이 마이너스 p라는 스몰 p라는 옵션을 줘서 지정을 하는데요. 이게 좀 단점인 게 일반 그 암호화된 문자를 써야 됩니다. 일반 문자를 쓰면은 인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된 문자를 써야 되는데 보통 암호화된 문자를 그 구하는 함수가 있긴 하지만 그게 좀 번거롭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그 이제 이 다음에 설명할 패스워드 WD라는 명령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저를 일단 생성하고 비밀번호는 다른 명령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예. 레이1에게 지정을 예. 한다라는 뜻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나와 있듯이 예. 사용자 비밀번호 생성에 대해서 생성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그 사용자를 만들었으니까 예. 사용자로 로그인하는 법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 사용자로 로그인하는 방법은요. 예. 데스크탑 버전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 예. 버전하고 서버 예. 버전이 조금 다른데요. 예. 근데 데스크탑 버전하고 서버 버전 둘 다 보여드리긴 할 건데 예. 처음으로 데스크탑 버전을 먼저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스크탑 버전에서 예. 로그인하는 법을 보여드리겠다는 거죠? 예. 예. 그럼 예. 콘솔에서 그러니까 지금 요 터미널 창에서 나가야 되는데요. 예. 엑시트라는 걸로 터미널 창을 나가고요. 예. 그런 다음에 여기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면은
터미널에서 꼭 안 나가도 예. 저 톱니바퀴를 바로 누르셔도 상관없겠네요. 예, 그렇죠. 예, 나가기를 누르네요. 예, 나가기를 누르면은 여기서 나가기를 한 번 더 누르면은요. 저게 로그아웃이네요. 예, 저게 로그아웃이죠. 예. 이렇게 로그아웃을 하면서 그럼 그 정리 그 홈 디렉토리에 대한 정리 작업이나 뭐 이런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로그아웃이 됐네요. 예. 예, 로그아웃이 돼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창이 예. 이것들이 지금 그 로그인 창이고요. 예, 우분투에서의 로그인 창이고 다른 예. 시스템이라면 모양이 좀 다르겠죠? 예, 모양이 예.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만들었던 이고잉이라는 사용자가 있고요. 요건 이제 원래부터 있었던, 예, 원래 거고, 있었던 거고 추가한 게 예. 레이체와 예. 레이원이 추가됐던 예.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하나는 이름으로 나왔고 하나는 그냥 아이디로 나왔잖아요. 예. 이 차이는 아까 전에 했던 그 대화명을, 그러니까 사용자 이름을 입력을 하는 부분을 누르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사용자 이름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예. 유저를 추가할 때 아이디를 예. 레이로 했었죠. R-E-Y. 예. 그렇죠. 그런데 이름을 입력했으니까 좀 더 예. 이 인간 친화적으로 예.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거군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데스크탑 버전에서는 이고잉이라는 아이디 말고 레이라는 아까 전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레이체라는 클릭을 합니다. 예. 클릭을 하고 열쇠글은 아까 입력했던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요. 예.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그 자신의 환경을 인식을 하면서 예.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예. 그러면 예. 지금 상태는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예. 레이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용자로 로그인 된 상태네요. 예. 그럼 여기서 홈 디렉토리 한번 가볼까요? 홈 디렉토리 가시려면은 예. 여기 있는 내 폴더라는 걸 입력 클릭을 하시면은 예. 자기 디렉토리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예. 이거는 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게 이 시스템상으로는 패스가 어떻게 되죠? 시스템상으로 패스는 저 탐색기에서는 볼 수가 없나요? 위치를? 탐색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여기 내 폴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URL이 깔끔하게 안 보이네요. 아니, 패스인가? 네. 예. 저도 보통 써... 아, 저기 예. 있네요. 이런 식으로 홈 디렉토리 밑에 예. 홈 디렉토리 들어가면은 제가 지금 로그인된 레이라는 계정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집 모양이 있는 아이콘이 이게 제 홈 디렉토리고요. 레이 아이콘 위에 집 모양이 있는데 예. 이게 당신의 홈 디렉토리란 얘기고 예. 루트에서 홈 예. 밑에 레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예. 레이님의 홈 디렉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군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면 이 다중 사용자 시스템에서 예. 그 레이님에게 할당된 권한이 허용된 공간이 예. 바로 저 홈 디렉토리. 예. 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전에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권한이라는 부분이 만약에 제가 딴 사람의 홈 디렉토리에 뒤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 안 되죠. 가택 침입이죠. 예. 그렇죠. 예. 홈이라는 데서 제가 만약에 레이1이라는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 제가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예. 들어가지긴 하지만 예.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아무것도 안 예.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못 보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에 따라서 다른데 예. 어 그 아예 거부하는 경우도 예, 거부할 수도 거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권한이라는 부분에서 예.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은 GUI 환경에서 예. 이 그래픽컬 환경에서 로그아웃하고 예. 다른 사람으로 로그인하는 과정을 봤는데 예. 이제 그 그래픽이 아니라 명령행에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명령행에서는요? 예. 그 GUI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예. 예. 지금 컨트롤 알트하고 예. F1을 지금 누르고 계세요? 예. 컨트롤 알트 F1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예. 이게 가상 콘솔이라고 해서 그 실제 머신을 쓸 때 가상 그 일종의 버추얼 콘솔을 쓸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콘솔 화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고잉 다시 버추얼 박스 로그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저게 아까 전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보였던 예. 그 로그인 창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거지만 예. 저거는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명령을 예. 입력하는 화면에서 예. 로그인을 하는 장면을 보고 계신 거고 예. 아까 봤던 거는 그래픽컬한 예. 환경에서 로그인하는 장면을 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로 레이체라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는데 예. 여기서는 이름을 입력하면 안 되고요. 처음에 @유저할 때 @유저하고 한칸 띄고 @ryy라는 걸 입력을 했는데 예. 그걸 입력해야 됩니다. @유저하고 한칸 띄우고 입력했던 예. 아이디 값을 입력하셔야지 예. 본인의 이름, 뭐 실명 이런 걸 입력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자. 엔터를 누르면은 아까 전 로그인하면서는 열쇠글도 같이 입력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엔터를 눌러서 이 사람의 패스워드가 뭐냐 물어봅니다. 예. 여기서 마찬가지로 패스워드가 틀렸을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입력해서 예. 지금 저는 패스워드가 다르게 되면은 예. 로그인 인커렉트라는 메시지 나오면서 예. 그 사람의 로그인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예. 이 시스템이 비밀번호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레이님처럼 자주 틀릴 만한 비밀번호를 쓰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뭐 간단한 설명이 나오고요. 예. 여기 간단한 설명이 나오고 로그인이 됐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이 레인님이 위치하고 네. 있는 패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위치하고 있는 패스는 PWD로 볼까요? 네. PWD라는 명령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홈 밑에 레이라는 걸로 아까 전에 보셨던 거랑 동일하게 네. PWD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하면 현재 여러분이 이 시스템상에서 위치하고 있는 위치를 출력해주는 명령이에요. 예. 그래서 저걸 입력하니까 홈 레이에 현재 내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고 예. 홈 레이는 우리가 add 유저를 통해서 생성할 때 지정했었던 예, 그렇죠. 그런 그 홈 디렉토리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올라가서 그 이 홈이라는 디렉토리를 가서 예. 이게 ls라는 게 이제 파일 리스트를 보는 명령이거든요. 예. 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하단에 나와 있듯이 예. 레이1이라는 아까 전에 지정했던 유저에 대해서 지정했던 디렉토리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그인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사용자를 추가하는 걸 배웠으니까 예. 동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락하고 예. 이제 뭐 비밀번호 변경한다거나 예. 이런 것들은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예. 잠깐 지금 우리가 지금 Ctrl Alt F1을 눌러서 지금 껌껌한 쉘 화면으로 들어왔는데 이 데스크탑 환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하죠. 예. 그 지금 콘솔 화면 나왔다가 예. 데스크탑 GUI 환경으로 다시 가시려면은요 예. 키보드에 보시면은 Ctrl 키하고 Alt 키가 있습니다. 예. 그 두 개를 같이 누르신 상태에서요. 예. F7이나 F8을 누르시면은 예.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예. 자기 지금 원래 환경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